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라 살리기 또 일천 번제 우리 74일째 새벽 또 온라인 예배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오늘은 우리 13장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만은 12장 2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본 다음 열왕기상 12장 21절을 우리 다 한번 펴보시고 예, 21절부터 24절까지 예,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은 자기 동료 함께 자랐던 그들을 내각을 후청하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예, 젊었지만 혈기방장하고 젊음의 장점이 있는데 지혜와 경험이 부족한 그들을 따라서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느냐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결국 그 말을 들어서 르호보암이 망하는 길로 가는 나라가 분열되는 그 폭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이 드신 그 원로들 솔로몬 왕대로부터 40년을 함께 다스렸던 그 지혜와 경험이 있는 그 원로 대신들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무시해버린 결과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세우게 되고 르호보암은 한 지파만 가지게 되어지는데 돌아와서 이 르호보암이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르호보암이 역군 예. 당시에 많은 역군들을 다스리는 그런 총감독 역할을 맡은 아도니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 열지파를 회유하려고 보냈더니 예, 그를 보자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든지 돌로 쳐서 죽여버리니까 그만 이 르호보암 자기도 죽겠다 싶어서 거기서 급히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 와가지고는 그리고는 예,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 사람들 다 모으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두 지파가 전쟁에 동원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21절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1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몇 명이요? 18만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이리 보세요. 그렇게 18만을 모았는데 유다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이렇게 같이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13절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나라를 네 신복에게 줄 것이다. 결국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줘버리고 그리고 한 지파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지금 남아서 르호보암을 따르고 18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예언이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한 지파만 따르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안 나옵니다. 북쪽에는 11지파가 아니라 10지파 준다 그랬고 10조각 찢어서 10지파가 가게 됩니다. 남쪽에는 유다지파니까 모두 11지파 한지파가 어디 갔느냐 베냐민지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언해서 빼버린 거예요. 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 베냐민지파가 절반은 저쪽 절반은 이쪽으로 상당수가 뭐 절반 절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나누어져요. 베냐민 지파가 왜냐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게 여러분 베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도시인데 이것이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버리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지도 않고 또 북이스라엘에 속하지도 않고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남유다 유다 한 지파만 따른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12장의 그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절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데리고 갔던 이 여로보암이 잔꾀를 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갈라졌는데 가버리면 뭐 다시 여로보암을 반역하고 여로보암을 버리고 로보암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붙자 나라 합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게 뻔하니까 이제는 이제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 그렇게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잔꾀를 부린 거예요. 그게 단과 베델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주야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밑에서 못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 송아지 숭배가 애굽에서 만년에 했었습니다. 신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그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신으로 만들고 아론을 부추겨갖고 금송아지 만들 하나님 분노하면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범죄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다가 막 보고 돌판 던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금송아지 만든 주역들 그들 갖다 다 먼저 죽이 3천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베델과 단에 근데 이 베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이미 갈라졌다며 그들이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열한 지파라 그러지 않고 열 지파라 그러고 남유다 또 베냐민 두 지파가 함께 있다 그러지 않고 남유다 한 지파만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베냐민은 이미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쫓는 사람들도 있고 남유다 쫓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다 남유다 한 지파를 로호보암에게 솔로몬 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이 큰 죄악을 놓고 이제 한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부터 얘기를 보면 이제 앞에 읽었던 부분이 왜 읽었느냐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3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며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일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요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물론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 18만 명을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모아가지고 막 그냥 여로보암이 전쟁하러 가겠다 이 여로보암과 싸우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싸우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로보암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
너희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행히 18만 명이 흩어져서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의기양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단과 베델에 백성 뺏길까 봐 그렇게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씩 하나씩 두고 예배를 드린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바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이 한 젊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조되는 한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베델 땅에 있는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이 크게 실수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안일에 빠져서 그가 베델 땅에 거하면서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는데 그 사람이 아무 외침도 없어, 경고도 없어. 이미 썩어 빠진 선지자입니다. 더듬이 잃어버린 선지자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안일에 빠져.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의 장점은 혈기방장하고 막 그냥 추진력이 있고, 그러나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 그걸 그 말을 들었던 이 여로보암이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나라 분열의 길로. 그러나 나이든 사람 지혜가 있어요. 풍부한 경험이 있어요. 어지러워요. 그 말을 들었던 놈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했는데 여기는 거꾸로 되었어요. 나이가 젊은 선지자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가서. 예. 그런데 나이든 선지자, 이게 베델의 선지자가요, 안일에 빠진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으면 뭐 합니까? 안일에 빠져가지고 베델 땅에 금송아지 세울 때도 침묵하고 외쳐야 될 때 경고도 하지 않아, 외치지 않아, 목숨 걸지를 않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도 거기서 오랫동안 분열 왕국 이전부터 선지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땅이 죄악으로 빠져갈 때 외쳐야지, 목숨 걸고 외쳐야지. 삶은 얼마나 살겠다고 자기 아들들과 안주하고 거기에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 목숨 걸고 지키고 하나님 나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젊은 사람의 장단점이 어제 오늘 이어나오지만 정말 잠정만 우리가 배워. 사도 바울은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죽는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관이 나를 예비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승리하는 삶입니까?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모두가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불의를 대항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귀한 백성들만 모여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정말 장점만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사명 받고 이 유다에서 온 젊은 선자가 베델 땅에 가는 거예요.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졌어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열지파를 주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섬기니까 금송아지 섬기려고 그 앞에 분향하려고 많은 백성들 모아놓고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려는 그 어마어마한 제사에 이 사람이 나타나 한 명이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여기에다가 분향을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무슨 저주냐 하면은요, 다나 다나 여로보암을 위해서 저주한 게 아니고 다나 다나 단을 놓고 저주한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과 그 단에 분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로보암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단을 향해서 단에 분양하는데 예, 다나 다나 하면서 예, 그가 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의 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단이 잘못된 제단이다.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제사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제사장도 죽이고 그 뼈를 사를 것이다. 이 무서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로부터 3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여로보암 왕 때 이후로부터 300년 후니까 기원전 640년에 이 유다의 이 16대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등극하면서 이 사람은 성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잡아다가요. 단에서 불살아버리고 그 뼈를 태워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언이 3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300년 400년 지나도 이루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됐던 것 구약은 456번 온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어요.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456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가 1517번 예언되었습니다. 초림보다도 배 이상이 예언되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날을 예비하며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비하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깨어서 준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이 여로보암 왕이 말이죠. 또 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조를 징조를 보여준다 하면서 13절을 보세요. 13장 3절 시작.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대 이 전조 예조라는 게 전조 징조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이 말이 확실하다는 뜻으로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화가 난 여로보암이 저 사람 잡아라 그래서 손을 펴는데 그 손이 어떻게 말라버린 거예요. 즉시 말라버려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자 5절에 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그 자리에서 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단이 갈라지면 제가 단에서 쏟아집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손이 말라버리니까. 그래 그 뒤에 보면요 왕이 빕니다. 내 손을 좀 고쳐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고쳐진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내 집에 가자 예물도 드리고 편히 쉬도록 잘 먹고 잘 쉬도록 해주겠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 저주만 전하고 너는 돌아오라. 그리고 네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 절대로 그 베델 땅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서 갑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종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시대에 엘리야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주의 종이 죽이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은 이겼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우리가 13장 11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죄악의 도시 베델 땅에 머물러 사는 늙은 선지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리 보세요. 그 뒤에 뭐 다 읽어오셨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걸 다 읽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풀어지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읽어오고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면 깨끗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 굉장히 어려운 난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 교훈으로 큰 은혜 받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선지자가 예,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든 늙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기계에게 목숨을 걸었던 이 사람이 누가 겁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길에서 오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으니까 그 늙은 베델 땅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여로보암 왕 얘기를 하고 이 젊은 선지자가 와서 막 그냥 유다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하다 와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나도 못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베델 땅에 살면서 베델의 금송아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게 가슴 아팠지만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여로보암 왕에게 대적하는 게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안일하게 살려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하고 경고하지도 못했던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며 리스펙트하고 만나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만나가지고 가자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 땅에는 누구 집에도 들어가지도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자라 얘기하니까 젊은 선지자가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진 거예요. 같은 선지자라 그러니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당신이 수고 많이 했다 격려하라 집에 데리고 와서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쉬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가 속였다 그럽니다. 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예, 18절 시작.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재앙들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모든 주의 종과 백성들이 왜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회복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영광도 회복시켜줍니다. 이 땅의 대통령을 향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위정자들을 향해 영적 지도자와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 전 세계적인 이 모든 재앙이 뭐 때문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탕자 같은 이 땅에 돌아오라고 조국 대한민국이 죄를 범했으니 돌아오라고 미국이 죄를 범했으니 돌아오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썰다라니까 사명자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외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 주의 종들 목숨 걸고 외치는 주의 종을 죽이려고 달라들고 공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권세 잡은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대아우로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베델 땅에서 떠나지도 않아서 그 우상에 금송아지 만들고 온 백성들이 우상하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을 외치지도 않아 경고하지도 않아 그 땅을 싫다고 떠나지도 않아 뭡니까?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비겁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받아 마땅할 나이든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노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부끄럽지 않고 진실하게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변함없이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다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나에게는 축복이다. 순교할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라고 빌립보 1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거예요. 외치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안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선자가 기계 있게 목숨 걸고 외치고 죄악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막 퍼붓고 돌아가니까 급히 따라갔어요. 그 사람 만나서 어쨌든 자기가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피파게 와도 목숨 걸고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도의 창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병사들 끌고 와도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선자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늙은 선지자 베델의 선자가 동역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18절 예, 시작.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하나,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대접하고 싶어. 이 사람이 의도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못한 것을 그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귀하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가자 하니까, 처음에는 늙은 선자가 얘기하니까 아, 난 못 간다고. 베델 땅에서는 누구에게 집이든지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으니 난 못 들어간다 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보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내어 당신 대접하라 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오는 건 뭡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선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를 넘어뜨리고 유혹에 빠뜨리는 짓을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한다고요. 이게 인본주의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일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 동료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던 것이 24절에 나와요. 24절, 결국 24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아마 나귀를 준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들려놓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막 대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인 늙은 베델 늙은 선자에게 임한 거예요. 임해서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당신이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나님 베델 땅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들어왔으니 너는 저주받아 죽는다. 네 열조의 묘실에서 죽지 아니하고 너는 객사당한다라고 늙은 선자, 베델의 늙은 선자 입에서 나온 거 보니 이 베델의 늙은 선자도 가짜가 아니고 진짜는 진짜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근데 그 집에 데리고 와놓고 저주는 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 읽어보면 웃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대로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길 가는데 마음이 안 됐고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도 두렵고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나귀를 갖고 지체되었으니 빨리 나귀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나귀 타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젊은 선지자, 유다의 손 선지자를 죽여버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 살려뒀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자 옆에 나귀가 있고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고 저게 뭐냐,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날 때 사자가 도망가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베델 땅의 늙은 제사장이, 자기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가니까 그때까지 사자 옆에 나귀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 간섭입니다. 사람만 죽이고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결국에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꾀임을 받아서 유혹되어 넘어가도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기를. 그런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특별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방심잠했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는 거예요. 나귀는 살려줘. 찢겨 죽고도 그 시체는 먹지 않아 사자가. 이건 특별 간섭이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고통을 주었던 그 일제시대 때 형사들, 경찰관들보다도 더 못된 사람이요, 조선 사람이었대요. 예, 주의 종들이었대요. 이거는 국가의식인데 당신만 잘났느냐,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주의 종들이 있어요. 예,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 전부 회복시켰잖아요. 면직 지키고 목사직 박탈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왕따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외롭게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온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할 때 주의 종들 중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게 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고등계 형사들보다 더 나쁜 주의 종들이 있었다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외로운 길 가고 십자가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입니다. 주님 가셨던 길, 십자가 길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나의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 외로운 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도 베드로 야고보 안이 잠들었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자 그래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피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한 그 동산에 함께 기도하는 일천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나라 살리기, 내 영혼을 깨우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이 일천번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버림받은 유대 선지자 젊은이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열왕기하 23장 19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3장 19절. 예, 열왕기하 2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왔더라. 자, 이래 보세요. 이거는요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이 젊은 선자가 유다에서 온 선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단에 당신이 분향하는 이 단에 로보암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당신이 단을 세우고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이 단에 죄를 쏟아버리고 단을 잘라버릴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당신이 그렇게 세웠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을 요시아라는 사람 이름까지 딱 나오잖아요. 300년 후에 사람을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한 젊은 선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시아가 나타나 그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단에서 뼈를 불사를 것이다. 그대로 된 것이 열왕기하 23장 19절에서 20절에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 들었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진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너는 열조의 묘수일에 죽지 않고 길 가다가 객사할 것이다. 그대로 사자에게 죽는 걸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늙은 제사장이 회개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늙은 제사장이 슬피 울며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 객사했던 사자에게 물려 죽었던 그 젊은 선지자를 데리고 자기 묘실에 그렇게 안장시키고 장사 지내고 슬피 울고 통곡합니다. 내 형제여 그러면서 슬피 웁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말이죠. 베델의 선지자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장 32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열왕기상 이제 이거 읽고 이제 마칩니다. 13장 32절에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장사를 하는데 그 앞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리 보세요.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한 말은 모두가 참되다. 이 사람은 참된 선지자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었지만 이 사람이 외친 것은 참된 것이니까 나의 뼈를 나도 죽거든 이 젊은 선지자의 뼈에 합장을 하라. 그리고 내 묘에 함께 묻게 하고 통곡하며 장례를 치러주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전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내가 외치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외쳤고 나도 동시에 동일하게 외친다. 이 성은 이 베델 땅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여로보암 망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에 빠져있던 늙은 선지자를 불을 붙인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가 마지막 죽으면서도 죽고 난 다음에도 가슴에 살아서 이 늙은 선지자의 가슴에 불을 붙였던 이 놀라운 반전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압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젊은 선지자 불순종했지만 그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던 늙은 선지자,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 땅을 향해 외치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선포하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이 말씀을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종들이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이 시대를 향해 외치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 늙은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며 이 시대의 탐조동 교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거룩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넓은 에델 땅의 승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며 선복케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외치는 파수꾼으로 나팔수로 서시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 이 시대에 안일하게 살게 하지 마시고 방심하며 살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탐조등 같은 교회, 탐조등 같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모르드개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요셉과 시도처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안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대같이 일어나 하나님이여 이 어둠의 세대를 밝히는 대부흥의 앞장서는 선봉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종과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의 하나님이여 고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 미국 땅의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목숨을 걸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일하게 살지 말고 아버지는 방심하며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치심치 말고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저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부흥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펴서 알세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버지는 나이가 어리나 젊으나 노인이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어서 쓰시겠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세운교회 시무장로님, 휴무장로님, 정경협동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림사님 모든 아버지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종과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국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일끌어 주시고 주의 종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눈을 열어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고국 땅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외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나라, 아버지 순교자의 흘림피가 있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 이 시대의 비나선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고국대 한민국대로 하나님이여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고국을 떠난 미국 땅에 보내신 저희들 50개 중에 4,300개 한인들 새벽을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